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병불입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길래 바로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이에요. 영상을 꾸준히 올라갔는데 네. 한 달 만에 보제? 한 달 넘었나? 뭐 촬영으로 뵙는 건 한 달 만인 한 달 만이지 그치? 네, 이렇게 네, 왔을 때 꾸준히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내가 보기에 영원히 궁금해할 것 같아. 너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있다고요? 되게 많지. 아, 니는 많아요? 이렇게, 계속 많아야 저도 돼. 많죠. 네. 그렇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 그 두 개의 메커니즘적 차이가 뭐냐? 이과적으로 접근하면 메커니즘적 차이가 뭐냐? 저 문과인데요. 나도 문과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얘네 둘은 어디에 쓰는 거야?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해. 네. 자, 설명을 해줄게. 얘가 뭘까? 그냥 전동 드릴 드라이버 아닌가요? 그렇지. 드라이버는 맞아. 네. 근데 무슨 드라이버일까? 베이비 드라이버. 최근에 영화 재밌더라고. 베이비 드라이버 보세요. 아 이게 네. 제가 영상이 재미없다고 드립을 해제를 하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네. 해제가 됐는데 자 얘는 임팩트 드라이버라는 친구야. 아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를 풀어서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하면 해석하면 뭘까? 해석하면 뭐 임팩트 이거 한 번에 뭔가 확 뭐 빨리 된다는 건가? 스피드의 문제? 어쨌든 임팩트 있게 한 번에 확 된다.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네, 설명을 했고. 그렇게까지밖에 모르겠네요. 그러면 얘는 뭘까?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예전에 뭐 피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피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뀌었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공구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없나요? 드라이버 설명할 때 앞에 그 피스 바꾼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또 다른 설명이네요. 이것도 뭔가 전동 드릴 종류인 것 같은데요. 앞에 모양이 뭐 기존 제가 봤던 거랑은 다르기도 하고 처음 보는 거라서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얘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야. 해머 드릴이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해석하면 뭘까? 해머 드릴 드라이버. 단어가 세 개가 있잖아. 해머. 요건 차편 때 얘기했어 내가. 해머. MC 해머는 아닐 거고. 해머 망치 아닌가요? 그렇지. 해머는 망치지. 드릴이야 뭐 빨리 돌아가는 드릴. 뭐 드릴을 해석하는 거. 뚫는 거. 드라이버는 네. 뭐야?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죠. 그렇지. 조고 네. 푼다. 조고 푼다. 네.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망치 역할을 하면서 망치 구멍을 뚫을 수도 구멍을 있고 그냥 구멍을 뚫을 수도 있으며 네. 무언가로 조고 풀 수도 있다 해서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고 불러. 자 그럼 오늘의 질문. 그래서 대체 얘네 둘은 자 초점을 잡을게. 얘네 둘은 뭐 할 때 쓰라고 나오는 걸까? 뭐 할 때 쓰냐? 그거 배우러 온 거 아니야? 네가 한번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아, 제 생각이요? 얘는 뭐 할 때 쓰면 좋겠고 얘는 뭐 할 때 쓰면 좋겠다. 오늘 주말인데 주말에 생각도 안 하거든요. 제가 또 생각을 해야 되네요. 얘는 말 그대로 앞에 드라이버 요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 전동 드라이버랑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이름이 다르니까. 해머 드릴은 뭔가 뚫는다 했으니까 뭐 구멍을 내는가요? 근데 보통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구멍을 낼 때 그냥 구멍을 내진 않더라고요. 뭐 나사를 꼬질로 구멍을 뚫거나 구멍도 그냥 뚫는 게 아니던데 오 진짜 오늘은 뭐 예상도 안 되고요. 예상이 안 되니까 드립도 전혀 안 떠오르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가 얘기를 다 했어. 얘는 전동 드라이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네. 말 그대로 전동 드라이버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드라이버잖아. 네. 그러니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네. 얘는 배터리의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드라이버. 둘 다 드라이버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뭘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물어보거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얘는 임팩트 드라이버잖아. 임팩트 드라이버. 얘는 말 그대로 임팩트 있게 쳐주는 무언가를 조고 푸는 드라이버거든. 그래서 얘는 무언가를 쪼고 풀 때 굉장히 많이 써. 근데 얘는 드라이버다 보니까 고토크의 작업을 하지는 못해. 여기서 얘기하는 고토크, 토크가 뭐냐면 힘이잖아. 토크가 힘? 어. 토크 우리 대화가 아니고요. 토크가 힘. 어지러워. 토크의 힘인데 아, 힘. 고토크의 힘을 낼 수는 없어. 쉽게 얘기하면 차바퀴는 못 푼다는 얘기. 왜 그 이름 임팩트라서 뭔가 더 강한 걸 풀거나 쪼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다음 편에 심화학습에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맞네요. 얘는 임팩트 드라이버이기 네. 때문에 무언가를 쪼고 풀 때 임팩트를 쳐주면서 작동을 시켜주는 일을 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얘는 RPM이 되게 빨라. 아 빠르다. RPM이 되게 빨라. 왜냐하면 얘는 힘은 자체적으로 없어. 힘은 없는데 탁탁탁 쳐주면서 회전 반경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 네. 반경으로 쳐주면서 이렇게 힘은 딸리는데 망치로 탁탁 치면서 우리가 뱅글뱅글 네네네. 돌려주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피스를 빠르게 조우고 풀 때 빠르게 네가 그때 작업을 했던 그 피스를 빠르고 조우고 풀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 전동 드릴보다 빠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동 드라이버는 대괄호고 네. 얘는 소괄호야. 아, 그 안에 포함돼. 어, 그렇지. 그 종류 중 하나라는 거구나.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했을 때 활용을 하고 해머 드릴 드라이버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이게 원래는 타공을 할 때 쓰거든. 드릴이니까. 네. 근데 얘도 드릴 드라이버잖아. 앞에다가 네. 비트라는 거를 물리게 되면 그 때가 쏙 그거를 비트. 비트가 뭘까? 때가 쏘. 아 좋았죠 그거. 그거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무언가를 풀고 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속도는 느려. 아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왜 느릴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뭔가를 뚫거나 하려면 뭔가 앞에도 뭔가 좀 뭉퉁거려 보이고요. 그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자동차의 비율을 한번 해볼게. 자동차. 우리 자동차 오르막 갈 때 고단 네. 넣어 저단 넣어 저단으로 가죠. 그렇지. 네. 왜 저단 넣어? 이젠 자동차도 자동차도 잘 모르는데 저 큰일 났네. 저단 넣으면은 네. 이게 속도는 느려도 약간 뒤로 밀리는 걸 좀 그렇지 방지하게. 치고 올라가잖아. 네. 고단 넣으면 소리는 되게 요란하잖아. 네. 왕왕 하는데 못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시동이 꺼져버리지.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자체 힘이 되게 세. 힘이 세겠다. 대신에 속도가 안 느려. 그래서 얘는 무언가를 구멍을 뚫고 뭐 콘크리트든 그게 목재든 철재든 구멍을 뚫을 때 고부하의 작업을 버틸 때 메인적으로 쓰는 공구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작업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공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는 뭐 단단한 뭐 철 같은 그런 자재도 뚫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강력한 놈이네.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네. 만약에 니는 하나를 사야 된다면 뭘 살 것 같아? 아,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제가 그런 바깥 일을 하질 않으니까 저는 임팩트 드라이버 사지 않을까? 임팩트 드라이버를 살 것 네. 같다. 아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냥 이게 제가 살면서 쓸 일이 있을까요, 사실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그래서 아 이래서 다들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에 관심을 가지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나? 아무래도 맞다. 영상에서도 초반 임팩트 드라이버 댓글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거 뭐 사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알려달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넘겼었거든요. 이게 네.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해외에서는 임팩트 드라이버보다 저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더 많이 써. 왜냐면 다용도로 작업을 하니까. 아...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빨리 해야 돼서 그런가 봐. 이게 자꾸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임팩트 드라이버를 고르려고 그래.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과 해외는 주택에 많이 사니까 여기 더 많이 쓸 일이 있지 않을까 다용도로. 근데 얘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 뭘 못하게? 뭐 얘 역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머들. 그렇지. 뭔가 더 크게 이렇게 아까 타공이나 했나요? 아니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구멍을. 아 뚫을 수는 있어. 네. 얼추 절추 자치 자치 요치 자치 뚫을 수는 있는데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경량급 애한테 되게 왜소하고 되게 마른 애한테 망치질 좀 해라 그러면 동동동동 하면서 할 건데 네 저가서 저기 무거운 거 한번 끌어와라 그러면 못하잖아. 그렇죠. 얘는 그걸 못하는 애거든. 또 콘크리트를 사실 집에서 뚫을 일이 잘 없지 않나요? 또 뭐 요즘 저희 국내는 또 전세도 많이 살잖아요. 집주인 허락 없이 콘크리트 뚫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입장에서 본다면 우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득을 당했네. 아, 지금 요즘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문화잖아요. 어. 자기 집도 아닌데 함부로 뚫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아 임팩트 드라이버 사야 되는구나. 그럼요. 얘 왜 쓰니 그러면? 네. 얘 뭐 안 써도 되겠다. 집주인이랑 사이 괜찮으시죠? 집주인 물어보고 허락받으면 해머 드릴로.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할 거야. 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뭐가 편한지 네가 한번 겪어보라고. 그러면 일단은 실험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아 이동하기 힘드네요. 어지러워 그치? 네. 자 무슨 작업을 처음 해볼 거냐면 네. 피스를 박아볼 거야. 피스를 얘가 피스가 메인이라 그랬고 네. 얘는 피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네가
제대로 된 공구를 사용을 하고 내가 이걸로 활용을 해서 누가 먼저 박는지 간단하게 박는지. 그리고 바꿔서 박아봤을 때 네 소감도 한번 얘기해주고 네. 이럴 때는 얘가 낫네요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고 네. 자 피스는 125mm에 무슨 머리? 와셔보지 육각머리 아, 육각머리 양날피스 양날. 양날피스 양날인 건 알죠 어? 목재로 네. 자 이걸 딱 쥐고 시작 한 박을 거야 근데 요거 사용법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요즘에 임팩트 드라이버들은 네. 속도 개념이라는 게 나와 속도가 줄어들면은 천천히 그렇지 속도가 빨리 되면은 빠른 작업을 할 수 네. 있게 속도마다 적정 토크수도 달라 속도가 줄어들면은 얘는 토크도 내려가 내려가요? RPM이 내려가면은 토크도 내려가고 RPM이 올라가면 토크도 올라가 지금 우리는 빠르게 작업해야 되니까 네 속도를 올려서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3단 있거든 얘가 네. 가장 센 거야 요거는 네. 추가적인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알 필요가 없어서 나도 네. 안 써 네.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속도를 낮추면 토크가 올라가고 올라간다 했죠. 속도를 올리면 토크가 내려간다 그랬잖아 나도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속도를 빠르게 놓고 한번 네. 작업을 해볼게 저 요거는 밀면 되나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 살짝 돌려봐 반시계 방향이지 네. 반대로니까 그렇게 놓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여기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손을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돈다 눌렀으니까 여기로 돈다 네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긴장돼 이기고 싶다 준비 질 건데 시작 됐지? 네 어우 소리가 크네 예상 못했어 얘가 이기네 바꿔서 한번 해보자 네. 바꿔서 자 잡고 잡고 시작 요런 느낌이야 타격감이 아예 다르지? 네 박는 느낌이 아예 다르지? 네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힘이 없는데 기계가 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면 좀 얘가 좀 이게 진동이 심했어요. 얘보다는 진동이 심하고 해머들보다는 얘가 얘는 뭔가 얘가 좀 안정감이 있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네, 안정감이 있었어요. 네, 결과를 예상 못했거든. 원래 얘가 빨리 박아야 돼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일단은 네. 피스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작업 해볼 거냐면 다 건너뛸 거야. 콘크리트를 뚫어볼 거야. 콘크리트요. 콘크리트를 뚫어볼 건데 네. 이거를 치우고 아니 무거워 절로 못 가 안 가 안 갈 거야 나와 이렇게 자 우와 타공 실험을 하는 네 주춧돌이라는 우와 숨 좀 고르자 콘크리트야. 뭐 TMI지만 시멘트만 넣고 굳힌 거를 콘크리트라고 부르지 않아. 안에 자갈도 있고 본드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네. 콘크리트거든. 콘크리트. 얘는 뚫기가 힘이 들어. 힘들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뚫어볼 건데 네. 같은 실험을 위해서 요거는 콘크리트 전용 비트가 아니야. 네. 타일과 콘크리트를 같이 뚫을 수 있는 비트거든. 또 써봤고 안 써봤고의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요. 끼어 쓸 수 있는 8mm의 척을 가지고 왔고 8mm의 척이래 8mm의 비트를 가지고 왔고 8mm의 비트 똑같은 8mm 네. 이렇게 하고 나는 햄 모드라는 게 있거든 돌려놓고 니는 알아서 박으시면 돼요 네. 속도는 그냥 아까 기존 3으로 3으로 하면 돼 네. 콘크리트 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은 다음에 바꿔서 해보자 네. 시작!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 네. 왜냐하면 얘가 네. 일반적으로
수비 돌아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콘크리트보다는 좀 강도가 강해. 이 지금 콘크리트가요? 얘가 조금 더 강해. 네. 그래서 그래. 자, 바꿔서. 네. 시작! 요거는 무슨 느낌이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봐. 임팩트 드라이버로 콘크리트를 뚫을 때와 네. 해머드릴 드라이버로 콘크리트를 뚫을 때 차이점. 그냥 아까도 느껴지는 들어가는 힘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임팩트 드라이버가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진 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해머드릴 드라이버가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 저하던 초보와 다르게도 뭔가 좀 겁이 덜 난다 해야 되나? 뭔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실험 결과는 나하고 좀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너무 긴 피스를 너무 큰 걸 박으면은 네가 손목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네. 조금 미니멀한 실험을 해봤는데 네. 피스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맞아. 근데 그거 이외에 네.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네. 네 같으면 뭘 쓸 것 같아? 당연히 해머드릴 드라이버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자 두 개 중에 스튜디오 가서 얘기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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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다 돌아왔다. 네 돌아왔습니다. 어때? 뭐가요? 뭐가요? 써보니까. 써보니까요?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후기를 한번 얘기해 봐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집에서 만약에 하나를 쓴다면 뭘 쓰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치. 이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쓸 것 같아? 해머드릴 드라이버가 편한 것 같아요. 맞지? 네. 서브가 안 서브의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네. 말로 공구를 설명을 들었을 네. 때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했냐면요. 이게 처음에 아까 목재 뚫기도 하고 콘크리트도 뚫어봤는데 처음에 전 지금도 그렇고 이게 전동 드릴 소리가 약간 좀 겁나긴 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피스가 튕겨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치. 특히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둘 써보니까 얘가 안정감이 훨씬 있어요. 좀 진동 떨림도 덜하고 그러니까 사실 소리랑 떨림이 되게 사람을 좀 무섭게 하잖아요 처음 사용할 때. 근데 이제 가정에서만 쓴다고 했을 때 진동과 떨림 소리가 덜하고 얘가 훨씬 안정감이 느껴져서 저라면 어차피 피스는 뭐 어떤 피스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도 그 아무 피스나 된다고 한다면 저라면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만약에 피스를 더 굵은 피스를 더 긴 거를 박을 때 임팩트 네. 드라이버의 차이와 네. 더 큰 타공을 부하를 막 이빨 걸어놓고 작업을 할 때의 차이를 느껴보면은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아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네, 왜냐면 가정에 쓴다고 그렇게 속도가 뭐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는 게 가정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그렇다면 좀 안정감 있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해머드릴 드라이버가 더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갑자기 이게 주제가 바뀌어버렸는데 원래는 우리가 네.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드릴 드라이버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잖아. 네. 피스를 막을 때는 아무래도 얘가 좀 가볍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들어.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굳이 세게 안 누르더라도 네. 다라라락 치니까. 근데 얘는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하지. 네. 박아 들어갈 때 그 모터의 힘을 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긴 네,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피스를 작업할 때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맞고 다른 외 작업을 할 때 구멍을 뚫거나 고부하의 작업을 버틸 때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 네. 오늘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의 차이점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정말 생판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뭔가 색다른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나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타격이 너무 세서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되게 색다르고 네.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드릴 드라이버 두 개의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써본 경험자로서 네. 초보자인데 경험자로서 네. 조언 같은 걸 해주면 어떤 말이 있을까? 조언이라고요? 조언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완전히 생각이 해머드릴에 꽂혔거든요. 둘을 비교해서 사용을 해보니까요. 근데 얘가 좀 무겁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언이라고 할 건 없고 일단 직접 비교해서 한번 써봐야 좋지 않을까. 야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없잖아. 그러네요? 이거 보고 결정 내리려고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쓰세요. 전등들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시험자 TV였고요. 병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설명해 줬지 뒤에 또 조언 하나니까 할 말이 없던데요. 말 그대로 조언인 거니까. 끝.